먹어보고. 거쳐버리니까요.
아이디인지 아니면 스프라이트인지 뭐 나라든지 이건 되는데 그 안에서 제로냐 아니냐는 좀 어려워요. 네네네. 화이팅! 뭘? 뭘 화이팅 해야 돼? 뭘? 뭘 화이팅 해야 되는 거예요? 아 그거요? 네네 이거 네. 4번 4번 네 이거 방금 드신 거잖아요. 아 그래? 이거 제로라고요? 이거 스프라이트 제로 스프라이트 제로 이거 이거 그거는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세요. 바꿔주세요. 바꿔요? 네. 나라는 가만히. 예. 오케이, 좋습니다. 네, 마셔주세요. 자. 안 돼, 웃겨. 아, 진짜 휴지 좀 주세요. 진짜. 아, 이거 진짜 어려. 따따따따따. 목소나요? 괜찮으세요? 목소나? 네. 아, 진짜. 아, 더러워. 어떡해. 어떡해, 더러워. 아, 더러워. 방금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. 이거. 스프라이트도 제로가 있구나.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.
말씀드릴 거예요. 네. 자, 일단은 이 6번. 네. 6번은 제로 칠성 맞습니다. 지금 나라님이랑 비슷하네요. 그죠, 두 개씩 틀린 거예요. 두 개씩, 두 개씩. 아, 저도 뭐 최고의 미각이라고 하면 되겠네요. 네?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죠, 이제 나라님이 최고의 미각이 아닌 거죠. 이거는 토끼 PD님의 실책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? 뭔가 벌칙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. 나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우, 너무 어르신 많습니다. 안 돼요. 왜요? 저 제가 틀린 것도 아닌데. 틀리셨잖아요. 아니. 지금 이 중대한 일 나라랑 지금 다 맞춰가지고 엄청 기분 좋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아.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. 제가 벌칙을 당근 먹으라고요? 민초. 민초 가야죠. 아, 근데 또. 민초요? 아, 그럼 이렇게 합시다. 돼요. 토끼 PD님이 잘못했으니까 저희가 민초를 먹는 걸로 하고 그거 먹는 김에 연대 책임 다 같이 민초 먹는 걸로 합시다. 네. 저도 한다고요? 네. 당연하죠. 그 저희 다 한 팀이잖아요. 맞아요. 저희 다 같이잖아요. 우리 다 한 팀이잖아요. 우리 하나잖아요. 우리 함께 왔잖아요.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토끼 PD님의 실책으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결례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? 다음번에는 저희가 민트 초코를 들고 와서 다 같이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진짜? 네, 다들 사과하세요. 너무 죄송합니다. 그럼 이제 마무리 해주시죠. 마무리 해주세요. 네. 이런 분위기예요? 이 분위기는 누가 와도 마무리할 수 없다고. 이렇게 끝나면 정말 굉장히 편집을 쓸 수 없잖아요. 이렇게 끝내면. 네.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네, 오늘은 뉴스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. 나라와 네, 여기 이제 길림과 이제 본의 아니게 꾸준한 우리 갑자기 대결을 보도록 하게 되었는데 대결이 또 형편 없어져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민초 파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정말 민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, 네,